넝쿨 수국이 네. 금방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. 여긴 고사리류들. 슈케라?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요? 빨갛고 막 이런 거보다는 약간 블루, 약간 이런 쪽으로 한게 편안하거든. 마음에 드셔야 할 텐데. 취향이 이렇게 되면 될 거야. 집어넣어. 방향 어때요? 이렇게? 여기 밑에 좀 이렇게 막 파묻힐 거는 괜찮아요? 혹 하나 자리 잡을게. 여기. 여기 먼저 하자. 여기. 너무 가까워. 조금만 멀게. 라벤더 사이에 잉글리시 라벤더. 저 약간 큰 이거. 약간 이렇게 올라오게 할 거야.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? 이렇게? 그냥. 대충 감 잡았다는 거. 누가? 저요. 아, 다행이세. 정원아. 네, 마스터로. 아니, 아까 고수형대로 심어달라는 거였어. 그렇지. 네, 마스터로. 약간 이런 느낌. 야자는 왼쪽, 참기름은 약간 오른쪽. 근데 위에는 좀 행위를 매달고. 이렇게 앞뒤로 커버리면 동선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.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해야지. 이 흙을 네. 다 저쪽으로 옮기죠. 오케이. 난 해볼래. 아니야, 다 채우는 거 아니라 이건 밑에만 살짝 깔고. 저거 풀어. 가위. 아유, 그냥 손으로 뜯지. 안 열려. 야, 그렇게 막 뽑으면 안 되고. 그래, 뿌리가 너무 차서 그래. 진짜 안 팔렸나 봐요. 야, 이건 수태라 그래. 수태. 이걸 이용해서 네. 행잉을 할 거야. 이렇게 매달 거야. 이 나는 사실은 그렇게 흙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. 그러니까 요거를 요 안에다 채워요. 채워. 이거 볼을 만들어 볼 거야. 가마. 찡찡. 어때? 너무 낭만적이에요, 형. 내 생각엔 약간 이런 거였어. 이런 식.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에 그러니까 벽돌을 다 쌓는 거. 화단처럼 이렇게 이쪽에도 행잉을 조금 걸 수 있게 무슨 이렇게. 행잉 얘기 여기? 여기? 그렇지, 그렇지. 이렇게, 요렇게, 이렇게 해서 중간이 약간 이렇게 좀. 먹다만 사과 같은 길이 생기는 거. 되잖아, 여기는. 우와, 지진 났다 지금. 우와. 아싸! 우와. 이 정도 해야. 발바닥 뚫릴 것 같은데요? 장원아, 줘봐. 장원아, 그럼 네가 네. 저 청이랑 같이 네. 벽돌을 옮길래? 너 왜 그런 데 널 봐. 형, 그 볼이에요? 은사초. 재영이 형이네 가드닝 선생님. 은사초. 들었어, 받아줄게. 나 그거 약간 높은 거 하나만 줘볼래? 이런, 이거? 파처럼 생긴 거 드릴까요? 부추처럼 생긴 거 드릴까요? 메생이처럼 생긴 거 드릴까요? 내 말 들려, 형? 주의자한테 넘어갔나 봐, 저 사람. 와서 봐봐. 일단 요 정도만. 야, 쪼그리게 와봐봐. 장원아, 일로 와봐. 아, 나 부르는 줄은 정말 몰랐어. 조금 더 깊게 파서 이렇게 넣어래. 네. 이거 너무 잘했는데 어린애들 들어와서 좀 그럴 수 있으니까. 네. 매력적이네. 실망한 거 아니지? 아니, 아니. 이게 얼마나 힐링이었는데 또 할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좋다. 형, 제가 지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어요. 오케이. 됐어, 됐어. 자, 우리 커튼을 하냐 마냐인데 이거를 여기다 할게. 커튼 완료. 커튼 완료.